안녕하십니까. 인터넷 목수입니다. 목수 일을 하는 중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것이 계단 만들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스케치업에서 계단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우두킴 채널이 있어요. 제가 구독하고 있는 채널이거든요. 이분이 굉장히 자세히 알려주시더라고요.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이 영상을 보고 스케치업에서 그대로 재현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만들기가 굉장히 쉽더라고요. 그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우두킴 영상을 보고 만들어 놓은 계단입니다. 높이가 이제 800을 기준으로 해서 좀 다른 것은 계단 그 중간판을 하나 더 추가를 했고요. 밀리지 않도록 2x2로 밀림 방지목을 하나씩 덧대 놓은 거, 그 정도 추가되었고, 나머지는 똑같이 재현을 해보았습니다. 지난번처럼 수량 산출하기 위해서 계단을 분해해서 각 부위별로 정리해서 치수까지 매겨보았으니까요. 요것은 이제 참고만 하시고 지금부터 이 계단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병 스케치업을 실행시킨 다음에 렉탱글 R 오리진 클릭해서 우측으로 드래그한 상태에서 285, 1291 엔터 푸시풀 위로 드래그 38 엔터 스페이스바 트리플 클릭 G 메이크 그룹 이렇게 해서 받침목을 만들었고요. 지금부터는 이 받침목에 계단 형태로 먹을 놓도록 할게요. 자, 테이프 매저. 우측 하단선 클릭한 다음에 아래로 드래그한 상태에서 265 엔터. 라인 하단 꼭지점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드래그 한 상태에서 200 엔터. 계단의 높이입니다. 안내선과 교차점을 클릭한 다음에 다시 하단 꼭지점 클릭해서 면을 만들고요. 스페이스바 트리플 클릭 G 메이크 그룹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딜리트 가이드 M 삼각형의 좌측 하단 꼭지점 클릭해서 사각형의 좌측 하단 꼭지점과 일치됐을 때 클릭 Q 꼭지점 클릭, 대각선 클릭, 회전, 하단선과 일치했을 때 클릭, 스페이스바, 삼각형을 더블 클릭해서 편집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 상태에서 테이프 메저, T, 좌측선 클릭, 오른쪽으로 드래그, 계단판의 두께인 38을 빼주겠습니다. 38, 엔터. 스페이스바, 빈 공간 클릭, 삼각형을 클릭해서 선택한 상태에서 M, 안내선과 교차점을 클릭한 다음에 왼쪽으로 드래그를 합니다. 이때 녹색선이 활성화된 것을 확인한 다음에 왼쪽 끝선과 일치했을 때 클릭해서 이동시켜 놓고요. 딜리트 가이드 D, 삼각형의 왼쪽 꼭지점을 클릭하고 컨트롤을 한번 눌러주고요. 오른쪽 꼭지점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곱하기 4, 엔터. 이렇게 해서 계단의 형태가 그려졌습니다. 스페이스바, 드래그해서 전체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단추 익스플로드를 실행합니다. 이 받침목에서 삐져나간 부분 있죠?
여기 드래그 한 다음에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를 합니다. 왼쪽도 마찬가지 드래그해서 딜리트, 지워지지 않은 선 클릭해서 딜리트. 이번에는 테이프 메저 좌측에 선 클릭한 다음에 왼쪽 선에 있는 점을 클릭해서 가이드선을 만들고요. 이번에는 우측선 클릭한 다음에 우측에 점을 클릭해서 가이드선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라인,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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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해서 모양을 완성을 합니다. 그리고 딜리트 가이드, 푸시풀, 왼쪽 면 클릭해서 아래로 드래그해서 면을 제거하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푸시풀 명령을 계속 실행하여 받침목의 형태만 남겨둔 상태로 모두 제거합니다. 스페이스바 이렇게 정면으로 돌려놓고요. 트리플 클릭, 시프트 G, 오케이, 컴포넌트로 만들어 놓고요. 큐, 화살표 눌러서 방향을 지정한 다음에 왼쪽 꼭지점 클릭, 오른쪽 선 클릭, 회전 클릭.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회전한 다음에 다시 화살표 키 눌러서 방향을 설정을 해줍니다. 이쪽을 클릭해도 되고 이쪽을 클릭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클릭, 클릭, 드래그, 온그린 엑시스 상태에서 클릭, M, 클릭, 오리진에 클릭해서 이렇게 맞춰 놓으면 받침목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받침목을 복사를 하겠습니다. M 좌측 꼭지점 클릭 컨트롤 오른쪽으로 드래그 한 상태에서 1152 엔터 슬래시 2 엔터 복사를 하고요. 렉탱글 R 이 상태에서 계단 앞판을 만들겠습니다. 좌측 꼭지점 클릭 대각선 클릭, 푸시풀 앞으로 당긴 다음에 18 엔터, 스페이스바 트리플 클릭, 시프트 G, 메이크 컴포넌트. 엠, 오른쪽 꼭지점 클릭해서 컨트롤 아래로 복사를 합니다. 이 상태에서 곱하기 3 엔터. 이 하단은 계단판 한두 개를 빼줘야 되기 때문에 하단면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른 다음에 Make Unique를 실행합니다. 그리고 더블 클릭해서 편집 모드로 들어간 다음에 Push Pull 하단면 클릭 위로 드래그 받침목의 하단선과 일치했을 때 클릭 스페이스바 빈 공간 클릭 계단 앞판을 모두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계단판을 만들어 볼게요. 렉탱글 좌측 꼭지점 클릭 대각선 클릭 푸시풀 위로 드래그 38 엔터 스페이스바 트리플 클릭 자 시프트 G인데 단축키가 설정이 안된 분은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메이크 컴포넌트를 실행합니다. 오케이 계단 앞판처럼 복사를 할게요. M 컨트롤 우측 하단 꼭지점 클릭 클릭 곱하기 3 엔터 스페이스바 계단판을 아무거나 더블 클릭해서
편집 모드로 들어간 다음에 푸시풀 앞면을 클릭해서 당깁니다. 20 엔터. 계단 앞판에서 20mm를 뽑아 놓은 겁니다. 오른쪽 면 클릭해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5 엔터. 여기는 받침목에서 5mm를 뽑아낸 거죠. 이 좌측은 뽑아낼 필요 없이 더블 클릭을 하면 이전의 푸시풀 명령이 그대로 실행됩니다. 스페이스바 계단 앞판을 더블 클릭해서 편집 모드에 들어간 다음에 푸시풀 좌측면 더블 클릭, 우측면 더블 클릭. 스페이스바 빈 공간 클릭. 자, 이렇게 해서 우드킴에서 만들었던 그 계단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받침목의 하부에 밀림 방지목을 더 설치하기로 할게요. 받침목을 더블 클릭해서 컴포넌트 편집 모드로 들어간 다음에 렉탱글 사각형을 그리려고 하면 이 축 방향으로 밖에 그릴 수가 없거든요. 이럴 때는 서치 스케치어 엑시스를 실행을 할 건데 여기에는 Shift X로 지정을 해 놨습니다. 여기처럼 단축키를 지정해 놔도 좋습니다. 엑시스를 클릭해서 실행한 다음에 좌측 꼭지점 클릭, 레드선 클릭, 그리고 그린선 클릭해서 세 점을 찍고요. 지금이 넥탱글 상태죠. 그대로 오른쪽으로 드래그한 상태에서 89,38 엔터. 이렇게 직사각형이 그려졌죠. 이번에는 이 위쪽에도 2x가 들어가는 공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테이프 매저 오른쪽 선 클릭한 다음에 왼쪽으로 드래그 38 엔터. 렉탱글 R 하부 교체점 클릭, 위로 드래그. 키보드의 왼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 이렇게 사각형이 고정이 됩니다. 방향이. 이때 38,89 엔터. 사각형을 만든 다음에 푸시풀 그대로 밀어서 제거를 하고요. 오른쪽에 제거되지 않은 부분이 있죠. 스페이스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쪽도 푸시풀 면 클릭 오른쪽으로 드래그 제거. 스페이스바 빈 공간 클릭. 이것은 이 엑시스 축을 우리가 이쪽으로 변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변경을 유지하겠느냐 그 내용이거든요. 확인을 하면은 이 축이 변경이 됩니다. 확인. 그러면은 이 받침목을 더블 클릭했을 때 이렇게 축이 바뀌었죠. 아까는 대각선을 기준으로 축이었잖아요. 이렇게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빈 공간 클릭. 자, 딜리트 가이드. 이곳에다 2x를 만들어서 장착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렉탱글 R 좌측 꼭지점 클릭, 대각선 클릭. 푸시풀
연 클릭 오른쪽으로 드래그. 오른쪽 끝선하고 일치했을 때까지. 위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렉탱글 R. 오른쪽 하부 꼭지점 클릭. 좌측 대각선 클릭. 푸시풀 연 클릭 오른쪽으로 드래그. 오른쪽 선에 일치했을 때 클릭. 스페이스바 트리플 클릭 G 메이크 그룹. 여기도 그룹으로 안 만들었네요. 트리플 클릭해서 G 메이크 그룹. 개체를 만든 다음에 바로 그룹으로 만들지 않으면 다른 개체를 추가했을 때 서로 막 달라붙거든요. 그래서 오브젝트를 만든 다음에 즉시 그룹이나 컴포넌트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치수를 한번 재볼까요? 여기 디멘전 도구를 I로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I를 누르면 바로 도구가 선택되도록 단축키를 설정하였습니다. 상단 꼭지점 클릭하고 하단 꼭지점 클릭해서 드래그를 하면 높이가 800이죠. 그리고 계단판의 폭은 1200으로 만들었습니다. 한 판의 너비는 285였고요. 이 계단 앞판의 높이는 이 계단판과 계단판 사이의 높이와 같겠죠? 200이 되겠습니다. 계단판의 두께는 38mm 2x였고요. 계단 앞판의 두께는 18mm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두킴 채널에서 실제로 만들었던 높이 800의 계단을 스케치업으로 재현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인터넷 목소 컨텐츠가 마음에 드셨나요? 많이 서툴지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응원해주신다면 더 많은 양질의 컨텐츠로 보답드리는 인터넷 목소가 되겠습니다.